앞만 보며 달려가는 어리석은 휴먼. 가끔은 멈춰서서 하늘을 봐, 스카이. 영혼 없는 껍데기들 틈에서 난 오늘도 덩크슛을 꿈꾼다. 마이클 조던. 그 무엇도 날 구속할 순 없어. 난 길들여지지 않은 비스트. 사무직은 사무직이지. 이렇게 많은데 다닐 만한 직장은 하나도 없네. 에이, 고급 인력을 뭘로 보고 그러지. 양주가 지겨울 때면 난 가끔 소주를 마신다. 안주는 시원한 바람, 그리고 은은한 달빛 한 스푼이면 충분해. 근심 걱정은 never, never, never. 날씨 좋다. 비가 좀 와야 되는데. 필이 또 빡 쏘죠. 무식한 놈. 네이버가 뭐냐, 네이버가. 아, 내가 나 쪽팔리네. 아, 아, 쪽팔. 아, 쪽팔. 아, 아, 맞는데, 네이버. 에이 아닌가. 아 이거 아 좋아. 아 아우. 아 우리 편의점 단골 백수. 아, 나도 저렇게 될까? 진심 무섭다. 국회의원 여러분, 국회의사당에서 긴 회의 시간 동안 참 지루하셨죠? 몰래 야동을 보고 싶어도 누드를 보고 싶어도 이 맨눈으로 지켜보는 기자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? 아이, 두렵죠.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회의 시간에 야동만큼 알찬 게 없거든요. 근데 꼭 하면 카메라 들이대는 기자들 때문에 마음 편히 볼 수도 없고.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야동을 보든 누드를 보든 기자들 카메라에는 절대로 찍히지 않는 야동 프리 액션 필름을 적극 추천드리는 겁니다. 그 정말 기자들 카메라에는 절대로 안 찍히는 겁니까? 아, 그러면요, 최첨단 특수 필름을 사용해서 누드를 보든 야동을 보든 기자들 카메라에는 민생 현안으로 찍힙니다. 아이고, 이거 뭐 HD라서 이게, 아이고, 살아있네, 살아있어. 어?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1515 별별별별. 오직 카메라에만 보호되며 다른 당 국회의원에게 직통으로 걸렸을 경우엔 책임지지 않습니다.